하루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바쁜 일상에 지치셨다면 몸과 마음의 위로가 되는 힐링 여행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행복 충전 여행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몸과 마음의 힐링 한 스푼이 필요하시다면 지금부터 저를 따라오세요. 요즘 여행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웰니스 관광 들어보셨나요? 여행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려는 욕구가 늘어나면서 웰니스 관광에 대한 수요도 넓어지고 있는데요. 국내에도 웰니스 여행지는 일일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저와 함께 서울로 떠나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이곳은 전문 의학서로는 세계 최초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동의보감을 집필하신 허준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기르기 위해 세워진 허준 박물관입니다. 허준 선생의 각종 저서를 비롯해 내의원과 한의원 등이 재현돼 있는데요. 오늘 표를 누르는 순간 그 내용을 알 수 있거든요. 특히 혈자리 짚어보기와 약재 직접 써보기 등 당시 한의학을 느껴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거리들이 색다른 경험을 선사합니다. 혈자리도 배워보고 한약재를 직접 냄새를 맡아보니까 건강해지고 힐링되는 느낌이었고요. 특히 약초원에서는 동의보감에 나오는 다양한 약초들을 실제로 기르고 있었는데요. 생김새부터 효능까지 각양각색. 약초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겠죠? 여기에 뷰 맛집으로 손꼽힐 만큼 가슴 뻥 뚫리는 탁트인 전망은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단번에 날려주기에 충분. 허준 박물관 투어 즐거우셨나요? 직접 와서 관람해보니까 볼 것도 많고 정말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 지인, 친구들과 함께 와서 봄날에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힐링 여행 장소는 제가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바로 서울의 초대형 정원, 서울식물원입니다. 이곳에서 서울의 웰니스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분과 만나기로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장님, 여기 식물원의 매력은 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이곳 식물원은 마곡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만들어진 서울시 시설입니다. 전체 면적은 약 50만 평방미터, 축구장 한 70개 크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식물원에서는 심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신체와 내면의 정신까지 우리 치유할 수 있는 곳이 이곳 식물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네. 제가 오늘 하루에 다 돌아볼 수 있을까 그것도 걱정이에요. 네. 백문이 불여일견 저도 서울식물원의 매력에 흠뻑 빠져봤는데요.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열대 지중해 12개 도시 식물을 전시한 온실. 난생 처음 보는 신기한 식물들이 가득하더라고요. 또 토종 씨앗들을 구경할 수 있는 씨앗 도서관도 인상적이었는데요.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씨앗 대출까지 가능해 식집사에 대한 도전 욕구가 막 샘솟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자생식물로 전통 정원을 재현한 야외 주제 정원에는 만개한 튤립들이 앞다퉈 봄을 알리고 있었는데요. 정말 너무 예쁘지 않나요? 또 때마침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텃밭 가꾸기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라 저도 살짝 구경을 가봤는데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텃밭에 다양한 식물을 심는 중이었습니다. 너무 깊이파면 얘들아. 정말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겠죠? 오늘 상추 심은 게 제일 재밌었고 상추가 잘 자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서울식물원.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몸과 마음의 행복 충전을 제대로 하고 나니 서울시의 웰니스 관광산업에 대해 더 관심이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네.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이 웰니스 관광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더 생겨서 네. 몇 가지만 좀 더 여쭤보고 싶은 네. 것들이 있어요. 서울의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이 웰니스 관광인데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서울의 웰니스 관광 산업의 현주소 네. 그리고 미래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 규모는 한 8위 정도 되는데요. 서울시에서는 2019년부터 웰니스 의료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서울관광재단 내에 서울 메디컬 웰니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2023년에는 웰니스 위크를 개최를 해서 4만 6천 명이 참가하여 세계에 우리 웰니스 시장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서울의 관광 인프라라든지 그다음에 한방 뷰티 이런 매혹적인 관광 상품들을 잘 개발한다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웰니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형 웰니스 관광 산업이 더 날개를 달기 위해서는 지원 조례 등이 마련되는 게 이제 필수적인 조건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웰니스 관광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네. 어떤 준비들 혹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도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미국의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는 웰니스 산업을 열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한 가지 개념이 아닌 복합된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해 9월에 서울특별시 웰니스 관광 및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갖다가 우리 발의하여 통과시켰습니다. 향후에는 관광에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디지털 웰니스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우리가 서울에서 웰니스 의료산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와 국내 의료기술의 세계적인 이상을 고려하면 시장성 있는 분야로 생각되고 서울의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형 웰니스 관광산업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가 참 좋아. 여행을 통해서 건강과 치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요즘. 여러분도 내일을 살아갈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